신한 할꽃게입니다. 숫꽃게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숫꽃게, 지금은 숫꽃게 철입니다. 이렇게 틈칫틈칫한 거 드셔야 됩니다. 그만큼 내장이 달달하고요. 신한 꽃게는 뻘에서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싱싱하고 맛이 좋은 숫꽃게입니다. 할꽃게고요. 안도 돌문어입니다. 2kg에 4~5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 4마리 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한 수치민어입니다. 저희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이 판을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신한 수치민어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포 떠서 원하시면 포 떠서 보내드리고 통으로 원하시면 통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수치민어입니다. 수치민어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완도 전복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완도 전복 5용일 사이즈가 드디어 또 입고됐습니다. 큼직큼직한 전복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큰 거를 선물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5-6미짜리 파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완도 전복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지금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좋은 완도 전복 계속적으로 입고되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는 완도 수산입니다. 완도 전복 지금 사이즈가 크고 좋고 싱싱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복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전복 안 좋아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온 국민들이 좋아하는 전복입니다. 싱싱하고 맛있고요. 구미심리 11, 12개, 15개, 16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완도 전복의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좋기 때문에 정말 싱싱하고요. 그리고 내장이 잘 제거되어 있는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코다리도 싱싱합니다. 왕측대 부쇄굴비입니다. 부쇄굴비도 인기가 정말 좋은데 내장을 제거하고 쪄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건조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추장 멸치, 보길도 고추장 멸치는 뭐랄까 정말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구매가 정말 많고요. 한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볶음 멸치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보길도 볶음 멸치고요. 최상급입니다. 멸치가요 짜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다시멸치입니다. 보길도 다시멸치도 인기가 좋고요. 짜지 않습니다.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한 자연산 참소라. 참소라는 2kg에 10마리에서 12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문어고요. 2kg에 4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수치민어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판을 계속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한여름에 저희 진짜 민어 정말 많이 나갔고요. 지금도 민어가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민어 좋아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통으로 원하신 분들은 통으로 보내고 아니면 포 떠서 원하신 분들은 포 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주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손도 좋고요.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좋은 걸로 보냈기 때문에 받는 분들의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목포 하라이판장에서 저희는 일괄 가져오고요. 수치민어만 이 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으로 원하신 분들은 통으로 보내고 아니면 그 포 떠서 원하신 분들은 포 떠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수치민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